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서로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거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거란 싱 대사의 발언이 포함된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당시 만남 영상을 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걸 두고도 중국 대사관 홍보국을 자처한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김기현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우리 정부만이 침묵으로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둔 만남 아니었냐고 말했습니다. 동맹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일본과는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에 나선 현 정부가 중국과는 타이완 문제 등을 놓고 불편한 사이에 놓인 상황. 여기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오염수 방류 문제가 겹치면서 여당은 야당의 중국 편에 섰다. 야당은 여당의 일본 편이냐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